네, 오늘은 저번에 알려드렸던 그립을 어떻게 잡는지, 포핸드 그립에서 내가 어떻게 잡아야지 내가 조금 더그 단단하게, 그리고 내가 힘을 많이 안 주더라도 어떻게 내 힘을 라켓에 전달하고 그 라켓에 전달한 힘을 공에 전달이 될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투핸드 백핸드에서 어떻게 그립을 잡아야지, 그리고 힘을 어떻게 줘야지 내가 힘 있게 투핸드 백핸드를 공을 깊게 보낼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제가 이렇게 멀리서 설명하면 좀안 보이기 때문에 가까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일단은 그립을 잡을 때, 대부분의 분들이, 제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그립을 잡는다고 했는데, 오히려 또 투핸드는, 전체적으로 그립을 잘 잡는 분들이 되게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립을 많이 잘 잡는 상황에서도 왜 내가 힘을 못 주고, 그 힘을 어떻게 줘야 되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예전에도 투핸드 백핸드를 그 시범을 보여드리고, 그리고 왼팔 펴기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고, 약간 여러 가지로 제가, 그리고 이제 오른팔, 그리고 오른쪽 엘보가 들려야지 약간 스핀도 잘 걸린다고 이제 그거를 알려드렸었는데, 그립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립을 어떻게 잡아야지 내가 힘을 제대로 줄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데, 일단은 제가 조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거는 제가 가까이서 안 해도 되겠네요. 좀 멀리서 해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그립을 잡을 때 내가 투핸드 백핸드를 잡으면서 이런 식으로 그냥 내가 포핸드 그립을 잡는 것처럼 투핸드 백핸드도 그립을 이렇게 그냥 이렇게 세게만 잡거나 아니면 그냥 이렇게 잡히는 대로만 잡으세요. 근데 이런 식으로 치시니까 내가 투핸드 백핸드가 이런 식으로 내가 뻗어서 치질 못하고, 왼팔을 펴지도 못하고, 힘을 어떻게 줘야지 공이 멀리 가는지 아이디어가 전혀 안 생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거를 진짜 오랫동안, 선수들은 잘 모르겠는데, 진짜 오랫동안 쳐야지 내가 조금 더 공이 길어지고, 그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진짜 뭐몇 년, 수십 년 동안 맨날 똑같이 백핸드를 힘을 못 주면서 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게 내가 힘을 제대로 못 주는 이유가 그립에 있는데, 그 그립을 잡으실 때, 딱 잡을 때 내가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편하게 그립을 세게만 쥐는 게 아니라, 약간 빨래 짜듯이 내가 그립을 잡은 상태에서 왼팔은 내가 이쪽으로 돌리고 있고, 오른쪽은 내가 이런 식으로 돌리고 있어야지 내가 힘을 제대로 줄수 있고, 라켓이 안 움직여요. 더 안정적이게 내가 라켓을 빼고, 내가 돌리고 할 수, 이제, 그리고 라켓이 공이 딱 맞았을 때도 흔들리지 않고, 이런 식으로 밀리지도 않고 하는데, 그립을 잡으실 때 그냥 세게 이렇게 잡아서 빼서 그냥 이렇게 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렇게 잡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 엘보, 팔꿈치에 내가 그 스윙을 집중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스윙 자체가 엘보가 리드를 하게 돼요. 이런 식으로 라켓을 뒤로 뺐다가 앞으로 가면서 이런 식으로 되게 폼이 어정쩡해지죠. 근데 그거를 그립을 잘못 잡고 힘을 제대로 안 주고 계셔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왼손은 잡고, 그 그립에 대해서는 제가 알려드렸었죠. 어떻게 잡는 건지, 그 종류에 대해서. 근데 오늘은 제가 그립을 잡으면서도 어떻게 힘을 줘야 되는지 제가 알려드리는 건데, 왼손 잡고 오른손 잡고 이런 식으로 빨래 짜듯이 안쪽으로 서로 움직이지 않게 이런 식으로 해야지 내가 힘을 제대로 줄수 있어요. 자, 이제 그러면은 그걸 이제 방법은 아셨으니까 왜 그런지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왜 이게 빨래 짜듯이 이렇게 잡아야 되냐면은, 제가 그 예전에도 알려드렸지만, 투핸드 백핸드 칠때 왼팔을 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진짜 빨래 짜듯이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런 식으로 약간 살짝 이렇게 빨래 살짝 짜듯이 안쪽으로 이렇게 돌려야지 이런 식으로 잘 돌아가는데, 돌아간 상태에서도 내가 팔을 펴려면은 왼팔은 힘을 이쪽으로 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팔을 피면서 이걸 그대로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힘이 안 줘져요. 근데 전체적으로 내 팔을 이쪽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잡은 상태에서도 내그 그립이 이쪽으로, 안쪽으로, 그러니까 이쪽으로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쪽으로 내가 세게 잡으면은 팔이 점점 펴지게 돼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라켓맨이 다치죠. 근데 이거를 그냥 다 한쪽으로 힘을 방향으로 써서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렇게 치면은 면이 다치고, 그리고 왼쪽, 오른쪽 팔꿈치가 내려가게 되죠.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라켓을 이렇게 잡으면서도 여기에서 그립을 왼손은 이쪽으로 돌리고, 이쪽으로 돌리고, 오른손은 반대로 이쪽으로 돌려야지, 그게 왼손은 이쪽으로 힘을 주고 오른손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쭉 내가 팔을 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오른팔은 끝까지 펴져 있는 게 아니라, 물론 나달은 이제 피면서 치고 이제 포핸드 치는 것처럼 이제 치는데, 그 나달하고는 이제 그 좀 다른, 제가 이제 좋아하는 정현 선수나 아니면은 이제 조코비치 백핸드를 이제 알려드리는 건데, 그런 식으로 치시려면은 내가 이런 식으로 그립을 안쪽으로 이렇게 빨래 짜듯이, 살짝 빨래 짜듯이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그렇게 해야지 내가 왼팔은 펴지고 그리고 오른팔을 이렇게 살짝 들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런 식으로 줘서 힘을 주시지 않고 내가 힘을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그냥 쥐고 있으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폼이 어정쩡해지고 뭐 조코비치가 제대로 이렇게 쭉 하는 폼이 안 나오는 이유는 그 그립 자체에서 그립을 잡는 힘을 어떻게 줘야 되는지 모르셔서 자꾸 폼이 이상하게 나오고, 정확하게 내가 어느 근육에다가 힘을 줘야 되는지 그게 아이디어가 안 생기기 때문에 그냥 세게만 잡고 계속 스윙만 세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 힘 빼기 프로젝트라고 얘기를 한 거는 이게 사실 힘을 아예 빼는 게 아니라 특정 부위에는, 그러니까 힘을 주는 부위를 이제 바꾸는 거지 힘을 빼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힘을 줄 때도 여기서 힘을 여기서 꽉 이런 식으로 서로 안쪽으로 돌리면은 힘을 딱 줄 수 있기 때문에 라켓을 컨트롤하기가 훨씬 편하고 벽처럼 빵 맞아가지고 이제 공이 쭉 날아가게 되는 거죠.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오케이. 제가 처음에 이제 보여드릴 거는 그립 자체를, 제가 안 좋은 방법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그립을 잡고 내가 그냥 이런 식으로 잡고 있는 상태에서 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힘을 주는 방법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이 자꾸 제대로 안 맞는 느낌이고, 그냥 이렇게 쥔 상태에서 세게 잡고 치게 되면은 이렇게 힘이 안 나고 자꾸 이렇게 네트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스윙을 안만 바꾸려고 해도 힘 주는 방법이 틀렸기 때문에 그 스윙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립을 잡을 때도, 제대로 된 그립을 잡고도 힘을 제대로 주려면은 안쪽으로 이런 식으로 해야지 내가 힘을 훨씬 더 많이 줄 수 있어요. 자, 한번 다시 보세요. 안쪽으로 주고 여기서 이렇게 해야지 내가 힘을 이런 식으로 주고 이런 식으로 주기 때문에 라켓이 안 움직이면서 이런 식으로 공이 쭉 뻗어나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공을 쳐야지 내가 힘을 있게 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쳐야지 힘 있게 칠 수 있는데, 그대로 그냥 잡고 계시면은 힘이, 내가 힘을 많이 드리고 특정 부위, 그러니까 내가 힘을 줘야 되는데 안 주고 다른 데에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힘을 빼야 돼 하면 힘을 빼서 이제 더 안 맞는 거예요. 아, 나는 힘을 빼면 더 안 들어가는데. 이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힘을 빼는 게 아니라 내가 어느 근육에 힘을 쓰는지 그거에 대해서, 내가 그게 중요한데 그거를 못하시고 그냥 전체적으로 힘을 빼시거나 전체적으로 힘을 주시면은 내가 원하는 공이 안 나오고 프로 같은 폼이 안 나오는 거죠. 네, 그러면은 제가 지금 오늘 정리해드린 거를 이제 해보시면은, 아, 왜 왼팔이 펴지고 왜 오른팔이 들리고 그리고 왜 그거를 해야 되는지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 영상들을 뒤에서부터,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제가 쭉 이렇게 봐오신 분들은, 아, 왼팔 펴기 뭐 그것도 되게 좋고, 오른팔 이제 오른 팔꿈치 들면서 쳐야지 이제 탑스핀이 걸리고, 이제 그런 그 원리가, 이 힘을 주는 이제 어떻게 딱 어떻게 줘야지 그게 스핀이 걸리고 힘을 줄 수 있고 다 어떻게 돼 스윙을 교정할 수 있는지 그거 알려드렸지만, 더 근본적인 이제 더 코어 문제는 그립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립에 어떻게 힘을 주고 있는지 그거를 확인하셔야지 내가 제대로 된 폼을 칠 수 있고 그리고 힘도 제대로 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